특히 울산 대공원이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커요, 진짜. 근데 이거를 뭐 대기업에서 이 사회적 공헌을 해가 노블리 소블루즈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오, 세상 그렇게 하기 힘든데 멋진 분이시다. 도심 중심에 있는 거잖아. 뉴욕이 왜 맨날 자랑하는 게 뉴욕 왜 센트럴 파크 내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간 그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부터 커요 이거. 와 정말 대단한 거네 그죠. 또 노블리 소블루즈가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뭔 보물이 있어요 또. 안녕하세요. 주강사랍니다. 아니 울산에 대공원 와보니까 그 안에 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이리 와봤더니 진짜 보물이 있네요. 아, 이게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는 이제 지관서가라고 하는 네. 공공형 이제 북카페입니다. 아. 지역에 있는 향토 대기업이 이제 이 시설을 만들어 주셨고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 어떤 이런 부분들의 소양을 좀 더 높여주고자 시에다 기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의 카페. 목적으로? 네. 또 수익금은 전액 우리 또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카페고 싶습니다.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네. 차도 마시고 공부도 책도 보시고 책도 보고 도와도 주고 발달장애인도 도와도 주고 멈추어서 바라본다는 뜻을 지닌 지관서가 이곳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과 세상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대기업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기부한 북카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관서가 있는 한 800여 권의 장서들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에 맞는 책들을 편안하게 골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위에서 차 마시면서 그걸 보고 네네. 풍경도 저렇게 구경하고 그렇죠. 네. 또 저희 뭐 책뿐만 아니라 한 번씩 여기에서 인문학 강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보물 속에 보물이 있다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 지관서가 있는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쁘라 이렇게 다 글로써 그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내린다는 말보다 아니, 글이 읽으면 안 되지. 그럼 읽어보세요. 눈이 오네. 내린다는 말보다 온다는 말이 좋다. 너도 눈처럼 마냥 오기만 하여라. 오 좋다 좋아 좋아. 아직도 시끄러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 글을 모아서 그냥 이대로 소장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내년 4월 1일이 되면 네. 오픈한 지 2주년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시회, 소박하지만 아까 저 입구에 저희가 네. 정원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전시를 해드리고 이런 어떤 교감의 장으로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북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이분들은 또 누구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지관서가의 전시 기획팀이었는데요. 북카페를 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찾은 이유가 뭘까요? 생긴 지 좀 오래 되어서 책들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훼손된 건 없는지 잃어버린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숲속에 있는 오두막처럼 예뻐요. 울산대공원 지관서가 테마는 관계인데요. 대공원은 사람들이 같이 산책을 하러 나오는 곳이잖아요. 가족이랑 오기도 하고 연인이랑 오기도 하고 친구랑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큐레이션 테마는 관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책들은 좀 이렇게 낡아지고 손때도 많이 타는데요. 어떤 책들을 많이 좋아하시나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지관서가라는 곳에서 인문학적인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